신상과 연락처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1 복수의 제보자와 김포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인천 서구에 주차된 한 승용차 안에서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 한쪽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현 부서에서 도로 긴급 보수 및 도로 피해 보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29일 밤 김포한강로 강화 방면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최근까지 항의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오후 한 온라인 카페에 김포한강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며 무슨 일인지 묻는 글이 올라왔고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A씨를 지목하면서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나간 공무원이네 라는 등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휴일이었던 다음 날에도 이 카페에는 쓰레기 같은 공무원, 시공사와 어떤 관계이기에 등의 표현이 적힌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의 건당 조회수는 3천에서 4천에 달합니다. 시 관계자는 고인이 민원들의 항의에 심적으로 힘들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카페 운영자는 이날 오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새벽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김포시청 주무관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운영진 모두 돌아가신 주무관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유족조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항의와 A씨 사망간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